와. 와, 몇 시에요? 9공. 와. 대반전 있는 거 아니야? 갑시다. 메인이에요, 메인. 저. 얘는 눈이 귀여워. 네, 한 줄만 주시고. 이거 봐. 왜 그래, 너네? 나 그러다 가면 어떡해. 콘텐츠를 뽑으려면 아무래도 일반 임원보다는 중환자실이 더 뽑히니까. 김동씨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관장을 한다는데 그 공복에 관장하면 뒤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네요. 그래도 많이 빠졌어. 또 이제 제가 또 카메라 앞에서 많이 먹었지만 이제 카메라 없는 뒤에서는 남들 몰래 땀 흘리며 보쌈을 먹었죠. 땀 흘리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땀 흘리며 막국수랑 벌써 족발 보쌈. 지금 제가 아는 의사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좀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빈속이거든요. 근데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 다이어트를 할 때부터 마지막 날 무조건 관장 때린다 의 마인드였는데 근데 너무 또 이렇게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할지는 몰랐어서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해먹겠다고 아직 고민하고 있어? 고민돼요. 아 저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먹겠습니다. 결정. 근데 너 괜찮겠냐? 사람들이 걱정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댓글 안 좋게 쓸 것 같긴 해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는지 찌찌. 저러니까 몸이 상하지. 찌찌. 유튜버는 단명한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이걸 보고 남들이 따라하면 어떡해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기동님? 무슨 적이냐? 말투가 똑같네. 혹시 이럴까봐. 하여튼 저 마지막 날인데 저는 관장약 때립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비둘기 많이 오겠네요. 비둘기가 많이 오겠죠. 천둥도 내리치시고. 아, 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화장실 들고 들어서 찍을 수 있어요? 실시간 후기를 궁금해서 내가 있으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만. 저는 찍을 수 있는데. 네. 소리는 모자이크 하고. PD들이 이 소리를.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쨌든 저는 한 회사의 대표고 저의 직원분이신데 제가 소리를 이제 들려주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비싼 소리까지 들려주긴 조금. 그래서 마이크를 떼고. 저기 이게 표정만이라고. 네. 아 맞아요. 왼쪽으로. 네. 실시간 반응을 제가 채널 내에서 다 봐볼게요. 현재 시각 2시 50분. 50분. 관장 후기를 말씀드리면요. 장 청소가 싹 되고요. 화장실을 지금 총 딱 2시간 반 만에 효과가 나타나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존내 쌌어요. 존내 싸고 몸무게 빠졌나요? 몸무게가 200g. 200g? 네, 똥 싸자마자 200g 바로 빠지고 지금 또 갔다 화장실 또 갔다 왔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진짜 1kg나 빠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좀 기대 중이고. 아 드디어 끝이 나네요. 진짜 2주 동안 드디어 끝이 나는 순간이고 너무 고생했는데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힘들었던 순간들. 아 진짜 안 믿겨요 내일 끝난다는 게. 고생했다 고생했어 다들.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게 뭐가 좀 없네요. 있을까요? 네.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퍼즐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잘 자요. 내일 결과로 만납시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발악 중이에요 지금. 근데 제일 시간이 한 1시간도 안 남아서.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미쳐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근데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마지막 제 수분을 쫙 빼도록 할 수 있기. 막판 스쿼트 오케이. 올리시는 건가요? 네. 이거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좀 어떠신가요, 속이? 총 다섯 번 갔고요. 이제 안 나와요. 다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1, 2등 안에 못 든다. 그냥 진 거예요. 전 진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저는 미련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두 분 몸무게를 지금 알아요. 네. 계산해봤어요. 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지금 1분 1초도 아까운 상황이에요. 두 분에게 진짜. 이거 진짜 5분을 어떻게 쓰냐 마냐에 따라 2, 3등의 승패 진짜 달려있어요. 얘들아 시끄러워. 떡사 어디 갔어요? 왜 이러는 거야? It's time. The time is now. 몇 시 잤어요, 네? 근데 혹시 옷 다 벗고 자잖아요. 아 그럼 자기 마음이지 그럼. 그래 여기 가려준다고. 14일의 대장정 오늘 끝입니다. 아 어떡해. 아. 승부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이걸 드디어 오늘 깨는 날이거든요. 아 이제 지긋지긋한 끝났다. 자 과연 정재열도 꽤 빠지긴 했어요 확실히. 네. 빨리 빠져. 네. 자 갑시다. 대반전 있는 거 아니야? 84 나온 거 아니야? 아 갑시다. 아 근데 궁금하다 이제. 오! 결과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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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뒤로 치워주세요. 이불이 내가 발로 이렇게 눌렀어. 아 그래? 아 나 깜짝 불쌍. 나 진짜 좀 놀랐잖아. 아 나 깜짝 불쌍. 85.45. 많이 빠졌네. 85.45. 4.7kg. 많이 뺐네. 4.7kg 많이 뺐네. 거의 일주일 만에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거꾸로. 그 2주일이니까. 우와 짱이다. 어떻게 두 개 해야 돼요 사실은. 자 다음 저 갈까요? 현서 갑시다. 현서는 아예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먼저 갑니다. 제가 방송이 중요하냐?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현서가 한번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주지? 야 근데 진짜 현서가 화끈하게 하지? 세월 버섯. 이게 버섯이라고요? 위에 버섯, 위에 막 버섯. 됐죠. 자, 고! 다 벗었어? 어, 아, 속옷 위에서 벗었어. 와! 와, 몇 시에요? 몇 시에요? 48.90. 와, 와, 대박! 이 빼고 몇 킬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뺀 건 7.45kg. 와, 많이 빼긴 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현서 인생의 최대 몸무게지. 최고 몸무게. 최저 몸무게. 최저 몸무게. 진짜 열심히 했다.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아니 결과가 그래도 진짜. 이제 이제 진짜 찐이거든요. 아 이제 박빙이거든요. 이제 진짜 박빙이에요. 예, 2등과 3등을 가는. 아. 저는 관장을 어제 했고요. 한 5번 넘게 쌌어요. 위험할 수도 있대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관장약 때립니다. 관장약이라기보단 장 청소하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저는 미련도 없습니다.
와. 6790. 저의 목표 몸무게인 67까지 왔어요. 대박이다. 6.7. 야, 제이 진짜 많이 뺐다. 제이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제이가 4.2 빼면 동점. 동점. 그치, 그치. 4.3 빼면 4.3 빼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5, 1, 1, 5.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앉을 것 같아요. 앉을 것 같아요? 네. 46.95면 동점이야. 동점? 46.95면 46.95kg면은 동점. 동점. 46.90이면 이기는 거예요. 아! 1등이 90만 원. 자, 네. 이거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붙여줘. 자, 갑시다. 마지막. 아! 저거 옷 좀 타이트하게 내주세요, 이거. 네, 통돌이 안 나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왜 이러지? 아이고. 이상한데요? 아이고야, 제이 씨. 아이고야. 나 오빠. 47.60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대망의 결과. 제가 만약에 어제 관장을 안 했어요. 제가 어제 밤 몸무게가 68.5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장하고 지금 거의 600g 빠진 거야. 그럼 진짜 비등비등해. 만약에 600g 했으면 똑같았겠네. 600g 안 했으면. 안 했으면. 그럼 50g 차이. 관장을 할 거예요. 비등기만 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사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깔끔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핸디까지 받아서 8.95. 와. 이건 막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지방을 비파하지 않은 이상 이겼어요. 근데 형 진짜 많이 뺐다. 진짜 많이 뺐다. 와. 아, 그럼 이걸 깔까요, 이제? 갑니다. 와! 자, 일단 이거 나누기 전에 선생님의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또 그동안 또 열심히 우리를 옆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어땠어요? 좀 힘들긴 했죠? 아, 좀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뭐가 힘들었어요? 성인 4명을 제가 데리고 운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도 좀 힘들었고, 그 나중에는 되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나서는 끝나고 그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그럼 되게 열심히 한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요. 아이, 그리고 결과물도 너무 잘 나와서 좀 놀랬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80, 40의 회사에서 상여금 1등한테는 10만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금을 나누겠습니다. 오, 반박했어요. 오? 오, 30만원? 15만원은 제가 먹고. 오, 진짜요? 오.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반박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제가 대표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해.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형바지쌤도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걸 제가 까먹어가지고 진짜 할인 아니었으면 고생 좀 할 뻔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게 먹어요. 할인 덕분에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버틸만 했었던. 그것도 하루 이틀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 먹다가 다른 닭가슴살 먹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광고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맛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신 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먹어도 돼요, 진짜. 진짜 네.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나는 탓을 좀 터지신 것 같아요. 약간 긴장 터질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 진짜요? 근데 약간 프로 같지 않고 그냥 동아리에서 동아리 오빠가 유명히 서피님 유명히 서피님 출구라고 했거든.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어, 좀 뭔가 괜찮다. 느낌이. 잘 나오는데? 더 커져야 되는 게. 이게 카메라 싸구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비싼 거예요, 카메라 지금. 아, 얼마 안 해. 200만 원? 비싸네요. 저희 있는 장비 다 붙여봐요. 잘 나오는 거였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얘는 눈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